우리 대준님을 보자면요. 네. 내 고집이 너무 세요. 뭐 조금은 있죠. 조금이 아닌데. 아주 내 똥고집으로 똘똘 뭉쳐진 게 우리 대준님이시고요. 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말을 듣는 게 싫어서 되게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고요. 뭐 없지 않아 그렇습니다. 고집도 세고 외골수예요, 근데. 누구랑 잘못 섞여요. 사람들하고도 그렇고, 섞여서 지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왜 말을 하면 이렇게 좀, 그게 이제 말주변도 없어. 네, 없습니다. 내가 손에 기술을 갖고 살아라 그랬어요, 대주님. 손에. 네. 직업이 그쪽이세요? 손에 기술을 갖고 있는 직업이 뭐예요? 내가 그냥 누구 밑에 있어 보이지는 않으세요? 조그만 거 그냥 개인 사업식으로 이제 조그만 거 하는데요. 네. 뭐 그런 계통은 맞습니다. 손으로 손에. 하고 뭐 움직이고 하는 거, 그런 계통은. 뚝딱뚝딱 그래. 그게 무슨 의미죠? 이렇게 뚝딱뚝딱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뭐 망치질이나 뭐 이런 거요? 뭐 그런 종류는 아닌 건데요. 아니, 이렇게 뭐지? 뭐 고치고,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세요? 만들고 이러지는 않고요. 네. 뭔데, 그 직업이? 그냥 청소 계통 그렇게 청소 해서 계통. 이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하고 섞여 지내지를 못하세요. 내 혼자. 그리고 뭐 친해봐야 몇 사람? 요렇게 일하는 사람? 뭐 요렇게만 있지? 네, 몇몇이죠. 근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이런 분들만 오지? 혼자야. 내 여자가 없고. 근다고 내가 연애를 착 하면서 내 여자가 결혼만 안한 여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여자 자체가 옆에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여자를 만나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자 앞에서 말도 못 하고요. 우리 대주님. 누군가를 만나서 막 알콩달콩이 없어.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는 있고, 내가 뭔가 해봐야지, 여자를 만나봐야지,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생각을,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돼, 잘. 여자 앞에만 서면 말을 못하고. 근데요, 2년 더 있으면요. 2년요? 네. 2년줄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뭐. 우리 대주님이 살아오면서도 내가 스스로 자수성가를 하셔야 되고요. 내 스스로 해야지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주거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내 혼자 가장으로 살아야 됐다, 그러셔. 네, 맞습니다. 내가 집안을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오신 걸로 보이셔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다. 내가 그, 뭐 남들 고생하죠. 이 고생보다 좀더 고생을 더 많이 했다, 그러셔. 그래서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나도 가정을 좀 이루고 싶고. 그래서 내 인연줄은 언제 오나. 나는 돈은 뭐, 돈에 대한 욕심도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돈은 그냥 있으면 내가 남한테 손안 벌릴 정도로 그냥 그때그때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셔. 내가 차라리 대주님아 절에 가서 스님이나 되지 그랬니? 그런 팔자도 아닌 것 같고요. 내가 그런다고 해서 어디 사람들하고 막 섞여서는 못 지내는데 그런다고 나 혼자 턱 살아라 그럼 또못살것 같고 내가 누군가를 가리키면서도 못살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집안에요 아픈 사람이 들어와요 대주님. 그러니 내년에 이 노인 기준님한테 서로 건강수로 들어오니 몸에 칼을 댈 수가 있다 그래. 노인 기준님 내년에 잘 챙겨드려서 그래도 막아갈 수 있으면 막아가시고 이 노인 기준님 내년에 잘못해서 칼 대기 전이나 뭐 이렇게 해서 시기를 놓쳐서 내가 아야 하고 누우면 못 일어나는 수도 생긴다 그러셔. 좀 누워서 계시겠다 그래. 궁금한 거.
뭐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뭐 하는 일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좀 모친 건강도 좀 염려되고 뭐 그런 거죠. 일상적인 거요. 얘기 다 해줬잖아요. 뭐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돈에 대해서 내가 막 악착 같아서 여기저기 막 일을 떼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요. 주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일하시잖아요. 내가 무슨 로비를 해서 더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으실 네, 뿐더러.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근데 뭔돈 욕심을 챙기세요, 아니, 지금? 욕심은 아닌데요. 응. 그래도 좀 어떻게 될까?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족하진 않고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넘치진 않지만 내가 부족하게는 살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57은 돼야 그래도 금전에서 그 전까지 근데 열심히 하셔야 이때 돼서라도 그좀 편하게 가시겠죠. 요 전까지 57 전까지는 내가 지금도 금전 운에 문은 열려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솔직히 우리 대주님이 띄는 게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렇죠. 내가 돈을 좀더 벌고 싶으면 더 움직이셔야죠. 우리 대주님 쪽으로는 회사 이렇게 허리 쪽으로 건강해서 조금 안 좋은 게 들어오십니다. 저요. 네. 그래서 허리 쪽으로 조금 일뭐 하시다가 삐끗하실 수 있든지, 요게 찬바람 불면서 가을 정도 수준이 들어오면 내가 허리 쪽으로 약간 질병이 들어오니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조금 다치는 사고 수가 보입니다. 그러니 그때 조심하시면 되고, 금전은 열려 있습니다. 내가 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움직이시면 똑같습니다. 그 노인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건강수가 들어옵니다. 고생도 많이 했다. 우리 엄마 생각만 해도 내가 마음이 아프고. 맞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미리 장가라도 가서 우리 엄마 며느리밥이라도 한번 드시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직도 내 뒷바라지 하시는 것 같아서 못내 가슴에 한이, 한 아닌 한이 맞춰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 이렇게 누구라도 내가 생겨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만 있지. 그렇죠. 마음만 있고. 근데 내가 누군가 여자를 만나려고 움직인 것도 노력한 것도 없어. 누구한테 소개해 주세요도 아니고. 근데 내가 움직여서 어디 뭐 소개 업소로 가든 여자 만나게 해주는 그런 데를 가서도 내가 뭐 발벗고 아니, 나서서 안 합니다.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으면서 어떤 여자가 내가 뭐 인물이 뛰어나서 나이가 젊어서 돈이 많아서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이 남자하고 사귀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누가? 그럼 내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대주님.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기준님, 노인 기준님한테 죄송한 마음만 있어.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조금 편하게, 너무 고생만 많이 하신 분이라. 지금도 아들 생각에, 아들 걱정에, 노심초사. 앉아서 이렇게 막 하시나 봐. 기도를 하시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아들 걱정이 많이 비시는 분이다 그러셔. 그러니 건강수 내년에 조심하셔서 우리 대주님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라도 해서 우리 엄마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장가는 한번 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새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아빠 밑으로는 자손이 없어요. 내 새끼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손은 있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까다롭게 고르지 마시고. 그래도 나란 사람 이해해주고, 우리 엄마라는 사람을 그래도 옆에서 보필해줄 수 있는 여자면 착한 여자 하나면 됐지 뭐.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대주님이 조금 움직여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